네, 네, 서상진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나오셨습니다. 예, 일단 무조건 손 들고 보는 인생 시나리오. 세일즈 마스터 서상진입니다. 뭔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요. 예, 오늘 굿모닝 애터미, 3월 둘째 주 방송 잘 들었습니다. 인문학부터 시작해서, 강동 탑센터, 주간 소식, 뭐, 신제품 소식, 전반적으로 들면서 들으면서 이 좋은 프로그램에 굿모닝 애터미를 우리 저기 소비자나 아는 사람들한테 좀 많이 좀 초대를 하고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특별히 좀 기억에 남는 부분은 그 강동 탑센터 그 생활들을 보면서 야, 참 열심히들 뛴다. 예, 열심히들 뛰고 부지런히들 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흐뭇했습니다. 옆에서 같은 애터미인으로서 굉장히 흐뭇했고, 또 한편으로 그 색소폰 연주까지 하고 뭐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우리 그 최근에 제가 느끼는 그런 생각 중에 하나가 우리 애터미의 저변이 굉장히 넓어지고 있다. 다양한 직업, 사업하는 사람들, 뭐 색소폰 부는 사람들 등 그림 그리는 사람, 작가. 우리 애터미의 사업 영역이 굉장히 많은 부분으로 넓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냥 뭐 아무나 뭐 가리고 직업 가리고 필요 없겠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알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저도 그 센터 보면서, 굉장히 활기차다. 아, 모습들이 너무나,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저 부럽기도 했는데, 우리도 뭐, 그렇게 할수 있죠. 네, 그래서, 정말 좋은, 그런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분 말씀해 주실 분 있으실까요? 남해진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임진구 사장님도 손드셨어요. 다음번에 임진구 사장님 예약이요. 예. 네, 오늘 5분 더 인문학에서 감성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그만큼 첫인상이 중요하다. 네, 그 말을 듣고 느꼈던 게 제가 예전에 어떤 유튜브인가 이제 어떤 영상에서 이런 걸 봤어요. 어떤 분이 회사를 다니는데 정말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이 되게 있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만 승진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되게 아끼시는 상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불러가지고, 너는 옷을 왜 이렇게 입고 다니니? 그러는 거예요. 진짜 아끼는 분이거든요. 아끼는 마음에서. 아, 일만 잘하면 되고, 이렇게 편하게 입고 다니니까, 일에 더 집중을 잘할 수 있어서요. 뭐 일만 잘하면 되죠. 프로그래머였거든요. 그랬더니, 너는 일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세상과 싸우지 마라. 세상은 아직까지 본질보다 형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투성이다. 세상과 싸우지 말고 본질보다 형식이 중요한 사람들한테 맞춰서 형식도 갖춰줘라. 이런 말을 하는 거 듣고, 아, 애터미도 저거다. 내가 애터미를 정말 사랑하고, 설명도 잘하고, 능력이 있고, 진심이고, 파트너를 위하고 해도, 외모를 잘 가꾸지 않으면, 그러니까 애터미에 맞게. 그렇다고 너무, 막 제가 얼마 전에 사람을 만났는데, 제가 이제 화장을 수수하게 하고 다니니까, 이제 만난 분이 너무 마음이 열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기로는 다단계, 그러니까 후원을 받는데. 자, 저를 만나기 전에는, 우리 국장님 한번 만나봐라, 국장님 한번 만나보자. 이렇게 했을 때 계속 너무 심하게 거절을 했어요. 근데 이제 만나기 전에는 다단계 하시는 분들의 특징. 막 빨간 루지에 막 얼굴도 엄청 진하게 화장하고 머리도 막 올려가지고 막 되게 그런 쎄 보이는 분 있잖아요. 그런 거를 연상해서 정말 만나기 싫었는데, 만나보니까 그냥 수수한 회사원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랑 똑같다고 마음이 딱 열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이 어떤 외모를 좋아할까? 특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스폰서님이시잖아요. 후원을 다니시는 스폰서님이니까
특히 그냥 내가 만날 때는 반복해서 만나다 보니까 처음에는 좀 오해를 사도 외모를 예쁘게 가꾸지 않아도 오해를 사더라도 반복적으로 만나니까 본질이 눈에 보이지만 특히 스폰서 입장에서는 한 번, 두번 이렇게 만나는 거니까 더좀 형식에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강의도 거기와 연장선상이지 않을까 감정을 중요시 여겨서 첫인상을 외모로 판단하다 보니 그걸 굉장히 신경 써야 되고 말투도 신경 써야 되고 그리고 이론적으로 싸워서 이기기보다는 진짜 감성적으로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좀 져주고 이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가장 중요하고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우리 네트워크 하는 사람들로서 정말 꼭그 필요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분 말씀해 주실 분? 아, 임진구 사장님 말씀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임진구입니다. 네, 저는 이제 그 인물, 5분도 인물학에서 첫인상의 사람이 중요하죠. 누구나 이래 사람 보면은 첫인상을, 물론 저는 목소리로도 그 사람이 대충 어떤 사람이다 하는 것도 알지만, 첫인상, 우리가 딱 첫인상을 보고 그 사람은 그 순간, 아주 짧은 순간에 판단을 하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전에 한번 그 얘기를 들었는 것 같아요. 교회에 올 때는 집에서 최고 좋은 거 옷을 입고 오라고 그때 한번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놀러 모임에 갈때막 둘둘 말고 좋은 옷 입지 말고 교회에 올때 하나님 앞에 설때 제일 좋은 옷으로다가 그렇게 차리고 오락하는 것만 생각해도 우리가 세일즈 어쨌든 간에 우리는 보여주는 사람이죠. 세일즈고 하니까 이제 옷도 조금 그래도 뭐 이렇게 작게 입으락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도 그래도 좀 점잖게 이렇게 정장식으로 이제 이렇게 뭐 구두도 이렇게 운동화가 아닌 그래도 조금 이런 보여지는 것도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또 오늘 강동 탑센터. 진짜, 대구에서도 저런 탑센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막 이렇게 울적하지, 막 이게 확 이렇게 올라,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올라오는 거 있죠. 아우, 빨리 저렇게 우리도 돼야 되는데, 하는 마음이 욕심. 욕심이 있어야 되겠죠. 욕심이 있어야 발전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빨리 저렇게 해야 될 건데 하는 마음이 막 이렇게 커졌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임진구 사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셨다는데, 저도 똑같이, 대구에 저런 센터가 하나 꼭 나야지. 그러면서, 석지영 사장님이 센터를 빨리 하나 내야 되는데, 저런데 얼마든지 저보다 더 멋있게 할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저도 하면서 들었거든요. 네, 감사하고요. 또 하나님 교회 올 때, 그렇게 좋게 하고 오라는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 요 얼마 전에 제가 책을 읽는 중에, 그런 얘기를 저기 읽었어요. 뭐냐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뭐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 애터미 사업을 하지만은 하나하나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한테 하는 마음으로 하라.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하면은 뭐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청소를 하든지 뭐 내가 누구 무슨 뭐 하여튼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일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 아, 맞다. 내가 사람에게 보이면서 하는 것보다 하나님한테 한다 생각하고 무슨 일이든지 하면은 하나님이 다 인정해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책을 읽었는데 좋은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또 다른 분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하겠습니다. 네, 지경 선생님. 네, 주경옥 했으니까 제 소개는 부천에서 사업하고 있는 주경옥입니다. 저도 오분더 인문학을 들으면서 왔는데 제가 이런 옛날 이제 옛날에 이런 애터미 하기 전에죠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생업상 만나러 갔는데 바둑에 취미가 있으셨던 분인가 봐요. 근데 이제 그 분도 바둑에 취미가 있죠. 그래서 이제 만났는데 이런저런 얘기다. 우리 바둑 한판 쳐봅시다. 둬봅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아주 용의주도하신 분이라 그 상대를 내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바둑에서 일부러 져줬답니다. 사실은 자기가 위인데 경쟁자로 생각하지 않고 기꺼이 져주면서 그 사람 기분을 업시켜서 기분이 좋을 때 나의 생각했던 것들을 얘기했다고 해요. 그것처럼 우리도 왜 남자 여자 우리 첫 번에 첫 대면할 때 0.3초 안에 눈에 들어와야 된다고 하잖아요. 한번 눈에 딱 보는 순간에 0.3초 안에 아 이거는 마음에 드는 여자야. 아저내 스타일이야를 그렇게 순간적으로 결정한다고 하더라고요. 첫인상이 그 정도로 중요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소비자를 만나거나 아니면 또 초대를 하러 가거나 또 아니면 후원을 하러 갈때 복장서부터 또 말투부터 또 얼마나 신뢰감을 줄수 있냐 하는 그런 거를 좀 염두에 두고 하면 좋겠다.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강동 또 저기 탑센터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그걸 들으면서 순간적으로 아 우리 김지은 사장님이 앞에 가서 강의를 하고 또 여기 뭐 최준영 사장님이 제품 설명을 하고 나가서 어줍잖지만 그래도 새로 또 초대되신 분들이 오셔서 또뭐 감동을 나누고 또 그리고 다들 취미들이 있으실 거예요. 거기 뭐 색소폰을 부시는 분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도 또 각자의 개성들이 있잖아요. 뭐 레크레이션을 진행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종이접기를 한다든가 막간을 이용해서 연세 드신 분을 초대해서 또 재밌는 또 노래 교실을 한다든가 왜한 가지 일에 이렇게 취미가 같거나 하면 더 소통이 잘 되고 또 협력을 잘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그거 보면서 막 가슴이 막 뜨거워졌어요. 진짜. 그리고 임진구 사장님 아까 발표하시는데 임진구 사장님은 분명히 그런 센터 있다 하면은 분명히 앞에 나가셔가지고 굉장히 활동을 잘하실 것 같아요. 막 웃음을 이렇게 웃음을 이렇게 전하면서 할것 같고 반드시 우리도 그런 날이 올 거고요. 서로 이제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가 또 정말 그런 꿈 당연히 이루어지는 그 꿈이죠. 그거는 이루어질 걸로 보고 또 기대가 되고 그랬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아, 네. 저기 우리 에이스 센터에도 인재가 많습니다. 레크레이션 그것도 하는 거 그럼 우리 주경호 사장님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달란트 가지고 있고 또 김지훈 사장님 파트너 중에 그런 색소폰 그 저기 음악 학원 하시는 분도 있어요, 사실. 그래서 그 사람이 또 생각났는데, 우리도 또 그런 날이 올수 있겠죠. 네. 또 다른 분 말씀해 주세요. 김지은 하겠습니다. 네. 네, 저도 5분 더 인문학 강의에서 그 감성을 자극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모든 기업에서 인재를 뽑을 때 거의 다 고만고만한 스펙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거기서 면접을 통해서 최종 면접이라는 게 있잖아요. 면접을 통해서도 합격자를 뽑을 때 거기서 중요한 것이 그런 인상들도 중요하다고 저는 많이 들었거든요. 정말 똑같은 스펙과 고만고만한 스펙이라고 한다면은 거기서 이제 인상으로도 많이 좌우된다라고 저는 들었고 특히 뭐 보여지는 직업들은 더 그렇겠죠. 뭐 승무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서비스업들은 사실 첫인상이 중요하잖아요. 제가 항공과를 나왔었는데 그때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런 공항 서비스에서도 딱 들어올 때부터 그 걸음걸이랑 그 눈빛과 그리고 그 모습들 전체적인 밸런스를 보고 거기서 동그라미를 표시를 한대요, 일단. 그럼 그 친구들한테는 질문을 할때 이미 결정이 난 거예요. 저 친구의 답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진짜 엉뚱한 소리 하지 않으면은 합격이고, 그런데, 자세부터 틀리고, 뭐, 첫인상이 별로다. 그러면 벌써 X표가 난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는 그 친구한테 무슨 질문을 해도 그 친구는 이미 불합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애터미는 저는 서비스에 더 가깝다고도 생각을 해요. 왜냐, 정말 직접적으로 인간을 대면해야 되고, 그리고 다 보여지는 직업이잖아요. 애터미 또한. 우리가 간판이 되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모델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다고 특출나게 이쁘거나, 뭐, 멋있거나, 아니면은 늘씬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깔끔한 모습, 단정한 모습, 그리고 그분들에게 대할 때 진정성 있는 모습. 정말 저분을 이용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고, 정말 저분한테 이득을 주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진정성 있는 모습이 애터미에서는 감성을 자극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 좀더 고객의 입장에서, 그리고 우리가 만날 분들에 대한 입장에서, 그냥 물건 팔아먹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저 사람들을 위해서 애터미를 전달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첫인상이 모든 것을 좌우한다, 이렇게 봐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사람을 많이 만나는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을 먼저 갖추고, 사람을 만나다 보면, 일단 내가 모습이 갖춰져 있으면은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이야기할 때도. 내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으면 쭈뼛쭈뼛하게 되는데, 그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아, 또 다른 분 말씀해 주실 분 있으실까요? 네, 석지영 석지영 사장님이 대표입니다. 음성을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구에서 사업하고 있는 석지영입니다. 저도 5분 더 인문학 되게 많이 공감하면서 들었는데, 특히나 이제 아까 국장님께서 본질과 형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들으면서 이제 딱 아는 지인 한 분이 생각이 나면서 났는데, 그분은 굉장히 실력 있는 과외 선생님 이시거든요. 근데 정말로 가르치는 것에만 집중을 해서 전혀 이제 꾸미는 거에는 관심이 없고, 그리고 또 습관적으로 여기 손 주변을 막 잡아뜯는, 그러니까 이제 그 습관이 고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사진을 찍을 때도 손이 나오면 다 모자이크 처리를 본인도 알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아무리 이분이 실력이 좋다고 해도 아이를 가르치면서 그런 것들이 우리 방 아이 주변에 이렇게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면 저는 약간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내가 어쨌든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서비스업이 아닌 일이 하나도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나의 겉모습을 치장을 하는 것도 하나의 예의, 상대방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저희가 겉만 번지르르 해서도 안 되고, 이제 그 감성적인 부분이 통과되고 나면 그때부터 합리적인 사고를 하기 시작한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로 넘어가면 또 거기에 맞는 나 역시도 그만한 수준이 갖추어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나를 가꾸는 그러니까 비싼 거가 아니라 깔끔한 거. 아까 이제 임진모 사장님이 이야기하셨던 것도 집에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옷이라고 하면 비싼 것보다는 가장 깔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 그게 또 상대방에 대한 교회 갈 때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본질과 그 형식까지 둘다 놓치지 않는 사업자들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아까 주간 소식에서 그 중국의 농촌 학교의 화장실을 개조하는데 1억 9천만 원 정도를 이제 지원을 한다. 그게 저는 또 너무너무 신나는 소식인 거예요. 진짜 중국은 화장실이 정말 옛날, 그렇죠. 우리나라 옛날 그런 화장실이기 때문에 모든 질병은 그런 위생적인 것에서 다 오잖아요. 그러면서 봤을 때 진짜 애터미가 생활 밀착형으로 여러 나라들을 도와주고 있구나. 정말 필요한 도움을 주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에 애터미인으로서 엄청 자부심이 느껴지는 소식이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저기, 저는 또 아까 그 5분 더 인문학에서 그 듀란테라는 그 사람이, 자기가 뭐 잘 찍게 하려고 하다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했는데 이유는 그 참, 두 손, 양쪽 팔이 없는 두 참전 용사가 박수를 치는데 둘이 서로 힘을 합해서 한쪽 손끼리 이렇게 마주치면서 박수를 치는 모습에 감동을 받고 그렇게 길게 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그 우리도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서로 부족한 점들을 채워가면서 각자의 장점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족한 점을 보지 말고 장점만 보면서 그 부족한 점들을 채워가면 정말 아름다운 그런 것이 솟아나는 그런 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감동을 받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얘기해 주실 분 있으실까요? 네, 서상진 하나 더 하겠습니다. 네, 하나 더 하세요. 네, 주간 소식에서 3월 17일 석세스 아카데미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이 흥분되어서 네.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석세스 아카데미 참늘그 기다려지는 시간이고 예, 그 꿈을 다시 또 되돌아보는 시간이고 예, 또 서로 모여서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시간이고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시간. 어느덧 2월 석세스에서 한 달의 충전이 끝날라 그러니까 이제 또 충전해 주는 시간이 다가왔네요. 3월 17일 많이 기다려지고요. 이 즐거운 시간, 좋은 시간에 또 많은 사람들을 한번 초대해 봐야 되겠다. 최대한 초대할 수 있는 사람들 초대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양재로 갈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 네. 그렇죠. 이제 이번 주 중요한 우리 미팅 세미나가 또 석세스 세미나가 있는데 이제 우리 서상진 사장님의 인생 시나리오 꿈이 점점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네, 또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얘기해 주실 분 있나요? 우리 김종수 사장님이 얘기해 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얼굴이 환한 웃음을 띠고 계신데. 소리가 안 들리시네요? 음성거 제거하시, 다시 음성거가 됐어요. 다시 제거하시고, 음성거 제거가 안 됐어요. 됐어요. 아, 사모님, 혹시 좌측 화면 한번 터치하시고요. 좌측 상단에 보면 그 스피커 모양이 있어요. 그거 한번 다시 껐다 켜보시겠어요? 좌측 상단에, 왼쪽 위에 스피커 표시가 있어요. 그거를 한번 껐다가 켜보세요. 됐나요?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그 강동 탑센터에서 신제품 공구 그 라인 미팅을 한다는 내용에서 되게 좀 공감이 갔어요. 그래서 신제품이 나오면 그 라인끼리 먼저 그 뭐야, 신제품 공부를 하고, 그러면은 혼자 하는 것보다는 얼른 그 신제품을 같이 공유를 해서 그 소개를 할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이러한 제품들을 같이 사용하는 후기들을 이렇게 그 올리는 모습을 보고 팩하는 모습들 보면서 되게 그 기쁘게 사업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아, 이러한 것들을 같이 활용하면 참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신제품 공유 요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아, 요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좀 사업을 펼쳐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예, 저도 들으면 보면서 정말 재밌게 사업을 하는구나. 이렇게 팩하고 맞죠? 그러면 얼굴이 진짜 웃기는데 그거 보면서 공유하면서 또 웃을 수 있고 그래서 재미있는 요소가 거기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또 아, 한 이렇게 마디 더 하는 게 네. 누구 하시려고? 말씀하세요, 먼저? 김지현 네. 선생님.
네, 저도 강동 탑센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또 생각이 났는데요. 그 라인 미팅 하는 그 시간에, 그몇 분이 계셨잖아요. 그몇분 중에 이영이, 아닌데? 이름이 주영이. 예, 주영이 세일즈 마스터님. 약간 연세가 있으신데 스피치를 하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스피치 하려고 하는 이유가 나 같은 사람도 이런 할머니도 노후를 준비할 수 있다는 애터미를 통해서 준비할 수 있다는 그런 힘을 주고 싶어서 스피치를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말이 정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하는 것에 있어서 내 스피치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수 있다면 나는 해야지라는 생각으로 하니까 그분이 더 열정이 생기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라고 생각을 한다기보다는 진짜 나와 팀원들을 위해서라는 생각으로 스피치를 하려고 하시니까 다들 활기가 생기시는 것 같고 모두가 우리 팀도 마찬가지로 나 하나쯤이야 뭐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있어야지 나의 스피치도 필요해라는 생각으로 그리고 내가 누군가 딱한 명한테라도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내 스피치가 그러면은 꼭 내가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좀 열정적으로 우리도 같이 하셨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는 사람만 하다 보면은 솔직히 좀 익숙해져 버리잖아요. 근데 이제 새로운 분들도 목소리를 내주시려고 노력하시는 모습도 너무 보기 좋고 그리고 기존에 계시는 사업자분들 또한 나도 입을 떼서 여기서 연습하는 시간과 그리고 내가 내 열정을 또 보여줄 수 있는 시간과 내가 스피치를 통해서 또 누군가에게 열정을 줄 수가 있다라는 생각으로 스피치를 하신다면 모두가 다 같이 열정의 도가니가 될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스피치 할때그 분위기가 서로 막 하려고 그러는 그 분위기가 굉장히 사람의 그 사업의 마인드를 끌어올리잖아요. 그래서 그 우리 애터미 에이스 센터의 분위기도 그런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모두 참여하는 그런 스피치 기회를 다 가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제 시간이 많이 됐는데 한두 분 정도만 더 스피치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누가 하실까요? 우리 배은희 사장님이 오늘 왜 말씀을 안 하시니까 왠지 허전한 느낌인데, 배은희 사장님 한 말씀 해주세요. 네, 배은입니다. 네, 저도 오늘 인문학 강의에서 감성이 이성을 앞선다라는 부분에서 많이 와닿았고요. 그 투명의 참전용사 듀랑트가 투명의 참전용사를 보면서 그 스테이지에 머무는 시간이 30분 길어졌다 그 말이 우리가 어떤 나의 이득을 생각하기에 앞서 감정이 먼저 감성이 먼저 앞선다는 말이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저기 뭐지? 아자 소식에서 수요일마다 아자픽에 보니까 다음 주 이번 주 수요일 날그 침대 3단 침대인가 그게 잠깐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를 구매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 또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저 자랑 하나 할게요. 네. 지난주에 아자몰에 대천김 포인트 업 3,000포인트가요? 4,000포인트가요? 포인트 업 이벤트를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대천김을 사서 먹었거든요. 허, 너무 맛있는 거예요. 진짜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이게 15,000 얼마였던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5,000원짜리 쿠폰까지 써서 구매를 했거든요. 이만한 진짜 엄청 큰 박스로 오는 거예요. 양도 진짜 많은데 너무너무 맛있어요. 대청김 진짜 추천하고 예전에 애터미 몰에서 김 있었잖아요. 근데 그 김은 완전 유기농이다 보니까 가격이 좀 있었죠. 근데 이 대청김은 저렴한데다가 포인트가 그때랑 좀 비슷하죠. 아자몰에 있던 김 포인트랑 비슷하고 가격도 저렴하고 진짜 아자몰 상품인 건지 애터미몰 상품인 건지 구분이 안갈 정도로 훌륭한
포인트가 있으니까 많이 구매해 보세요. 진짜 너무 맛있어요. 너무. 네. 아, 네. 저도 사실 애터미 하기 전에 그 대청김을 먹으면서 뭐 명절 때 대청김 막 선물도 하고 그랬었는데 대청김도 진짜 맛있긴 해요. 근데 우리 애터미 그 모래 김이 없어졌으니까 이제 아자모래 대청김으로 이제 바뀌어지면 될것 같아요. 아, 그리고 어제 사실 저기 공기 저기 종로센터에서 박미연 크라운마스터가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4월 달에 공기청정기가 아니라, 정수기가 나온대요. 그게 150만 원짜리인데, 포인트가 무려 75만 포인트. 그거 두 개만 팔면, 세미 세일즈. 양쪽으로 네개 팔아야 되나? 아무튼, 네, 그렇게 한다네요. 그래서, 어머, 그런 것도 나오고, 오늘, 오늘 나오는, 드라이기, 그게 다이슨에서는 58만 원짜리래요. 똑같대요, 사양이. 근데 우리는 29만 8천 원이 처음에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엄청 싼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드라이기 15만 포인트. 네, 저기 지금 다른 사양은 다이슨이랑 다 똑같거든요. 근데 애터미가 한게더 좋은 게 있어요. 다이슨에는 냉온 순환 모드가 없어요. 근데 애터미 건 냉온 순환 모드까지 있으니까 훨씬 좋은 사양인데도 가격이 반값밖에 안 됩니다. 아, 네. 아, 네네. 아, 좋은 게 점점 많이 나와서 이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스피치 해주실 분? 막판을 이용해서 정수기 버려야 될것 같아요, 아무래도. 포인트가 뭐 장난이 아니네. 뭐 무슨 뭐 10만 포인트 정도 된다 그러면 그냥 뭉기적거리면서 그냥 버티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 70만 포인트 준다 그러면 정수기 버려야죠. 75만. 75만? 그걸 버려야죠. 예. 아, 네. 이제 더 이상 하실 분은 없으신 것 같으니까, 우리 그러면 사원으로, 아, 오늘. 오늘 제품데이 김은성 사장님께서 유산균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잘 알기. 이따 저녁에 많이 들어와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원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원 준비! 야, 좋아. 사원 시작! 영혼을 소유하기면 세상을 영혼을 구한다. 소유하기 믿음의 위로 소망으로 가면 돈이 있다. 자,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녁에 또 봬요.